네,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1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. 이 수험생들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조바심이 날 때인데요. 입시 전문가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바지 학습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구체적 계획이나 일관된 방향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뒤적거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.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친 문제지를 내놓고 틀렸던 문제를 쭉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일주일 만에 전 과목을 전범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잠이 깬뒤 2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두뇌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정 전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몸에 좋다고 평소에 안 먹던 약이나 음료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. 시험 전날에 안정제나 저 왕성시멘 같은 거 먹게 되면 오히려 시험 날 과도하게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에너지 음료 이런 거는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맥박수를 높이고 오히려 긴장을 더 높여서 결국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. 입시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던 지난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. 이 일주일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았고,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당항을 해서 평정심을 잃은 학생들은 수능에 많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조바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막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.